파울을 줬네요. 네. 자, 올려줍니다. 측면 공격을 펼치고 있는 수원. 지금 수원이 어떤 세컨볼 타이밍에서도 좀 반템포씩 늦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잘 버텼습니다. 알리바이프의 스루 패스요. 패스고요. 열렸어요. 기회 열렸어요. 패스 골! 패스 트리! 승부를 완벽히 기웁니다. 오늘 4대1까지. 오늘 경기 승부를 결정짓는 외국인 선수들은 정말 수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 아, 정말 굉장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또. 네. 사실 페치 선수가 이전에 세르비아 리그에서 뛸 때도 더비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아, 예. 또 보였거든요. 아, 이 스페스 패스 움직임 이로써 K리그 득점 부문 선두로 올라서는 패스입니다. 이제는 알리바이프 선수의 스루 패스 굉장히 훌륭했고 또 골키퍼의 어떤 나오는 동작을 끝까지 본 이후에 정확한 슈팅 수준 높은 스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확실하게 예,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 패스치고요. 어쩌면 서울은 15경기 슈퍼매치 연속 무패 행진과 더불어서 88번째 경기만에 자신들이 이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득점 단독선도 오늘의 패스치입니다. 서울이 이번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패시 선수인데 사실 초반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골을 좀 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에 투입이 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이후에는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확실히 골을 잘 넣는 공격수들은 어떻게 움직여야지 골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한순간에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길게 어쨌든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기려는 수원이고요. 패시의 득점 루트도 오른발 왼발 헤더 이 중에 이제 왼발이 네 골 오른발이 세 골 상당히 이제 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수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패시 선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골을 잘 넣는지 이제 주변 선수를 잘 알고 있는 듯해요. 네. 이번에 염기훈의 왼발. 자, 고명석이 몸을 날리면서 일단은 저지해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정규 시간은 약 2분가량.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이 극복해야 되는 골은 이제 세 골입니다.